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35도, 6월 중순 날씨라고 하기에는 너무 빨리 찾아온 폭염에 노약자와 어린이 그리고 취약계층의 건강이 우려됩니다. 서울시가 오늘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긴급 구조 대책을 내놨지만 2m 이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작년에는 없던 지침들이 새로 생기면서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6월 2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인 코로나 감염이 주말 사이에도 이어지면서 병상이 모자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축제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가운데 노원구의 가장 큰 지역축제인 탈축제 역시 취소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수서역 인근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추진하자 강남구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구로구가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는 계획 대신 학교 화장실에 생리용품 팜 설치를 추진합니다. 강남구 수서역 인근에는 철도 환승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 소유의 해당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강남구청도 인근 주민도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지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남구 수서역 사거리 곳곳에 태양광 발전 설비 반대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수서역 북공영주차장 2,000제곱미터의 면적에 총 길이 236m, 설비 용량은 400kW의 태양광 시설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지 인근에는 11개 아파트에 16,000명 정도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햇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과 화재 위험은 물론 도심 한복판에 있어 지역 발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는 겁니다. 환경도 생각해줘야 되고 미관 같은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전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서울시는 과연 현장 답사는 나왔으며 수서 주민의 그 여론조사는 해봤는지. 강남구청 역시 반대 입장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로부터 공작물 축조 신고 접수를 받았지만 부적합하다며 재검토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서울시가 세워놓은 수서 문정지구 도시개발 계획과도 상충되고 민원 발생 역시 클 거란 게 주요 이유입니다. 네, 그런 게 한번 설치가 되면 사실 철거하거나 제거하기는 어렵잖아요. 향후 현재 이제 수서역 그 발전 그 계획이 쭉 있는데 이제 향후 뭐 5년 뒤나 10년 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 강남구는 서울시와 공모에 선정된 4개 에너지 협동조합에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주민 설명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의견 수렴 과정이 법정 준수 사항이 아니라며 불합리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에너지 협동조합 측은 강남구가 고의로 신청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지난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에너지 조합들과 10년을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해놓은 상황입니다. 태양광 패널 반사율은 5% 미만으로 민원 발생 가능성도 낮은 데다 해당 부지의 개발 계획이 세워지면 협의를 통해 이전이나 철거가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그 주변 아파트들 대표들이 모여서 강남구청하고 협동조합하고 대표자들이 모여서 주민하고 대표분 모여서 설명회를 갖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수서역 북공영주차장에 추진되는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400kW 정도로 월평균 6만 원 정도의 전기료를 내는 가구를 기준으로 80세대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됩니다. 서울시의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사업이 일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상황에서 향후 행정소송 결과와 이에 따른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지난해 구로구에서는 지역 내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시행을 앞두고 집행부인 구로구가 지급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구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구는 이를 반박하며 새로운 지급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조례안이 통과된 건 지난해 10월. 만 12세에서 18세까지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예산 확보 문제로 올 7월 18세, 그러니까 고3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급을 앞두고 구로구의회 구정지문에서는 집행부가 생리용품 지급을 늦추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구청장이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 정책의 시향은 비용이 많이 들고 서울시가 추진한 이후에 이에 맞춰서 추진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내용을 전해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성구청장은 생리용품은 정상 지급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지급 방식에 대한 변경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직접 지급 대신 지역 내 모든 고등학교 여성 화장실에 생리용품 지급함을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화장실 각 개별 칸마다 함을 만들어서 비치해 놓는다면 아마도 그보다 더 완벽한 보편 지급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18세 여성 청소년에게만 우선 지급이 보편 지급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꺼내가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리용품이 모자란다면 하반기에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더 추가로 그다 비치할 겁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조치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지급 방식 변경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5월까지 같이 협의를 하던 내용에서 일방적으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민간적 협치를 얘기하는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 속에서는 협의와 협치를 통해서 그 방법들을 서로 납득시키고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청장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구는 생리용품함을 고등학교에 우선 설치하고 예산을 늘려 중학교와 청소년 복지시설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매년 가을 노원구를 들썩이게 한 노원탈축제. 보통은 7월부터 축제 준비를 시작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행사가 취소될 것 같습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국 댄스팀의 현란한 춤사위는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농악패의 신명나는 풍물놀이에 박수소리는 더욱 커집니다. 합창단 공연에 이어 각양각색의 탈을 쓰고 가두행진을 벌인 노원탈축제. 가을밤에 운치를 더했던 노원탈축제가 올해는 열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노원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나선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올해 탈축제를 진행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코로나19 장기화로 행사 추진은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춤 연습을 하려면 모여야 하고 그래서 탈축제도 아예 취소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축제하고 탈축제가 좀 다른 게 근데 탈축제는 아무래도 이게 밀집해서 이게 거리두기 구경이 안 된단 어렵죠. 말이죠. 네, 거리에. 매년 10월에 열리고 있는 탈축제 준비를 위해서 적어도 7월에는 행사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모여 탈을 제작하고 춤 연습도 해야 하는데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봐선 행사 준비는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현재 지금 정부 지침이 확진자가 한 명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연기했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도 뭐 40명이 나온 거 보면 네. 준비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처럼 그 외국 팀이 참가한다면 14일 격리도 될 우려도 있고요. 노원구가 올해 계획한 지역 축제는 모두 17개. 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 예정됐던 태강릉 문화제와 당연천 등 축제 등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하반기 예정된 축제 역시 내년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 오늘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6월 들어 처음으로 1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을 넘어 충청권까지 퍼지면서 2차 유행이 현실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 또한 여전한 모습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주말 사이 국내 코로나19 발생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22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총 12,438명으로 집계됩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대로 집계된 것은 이달 들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역 감염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감염원을 특정할 수 없는 깜깜이 감염도 계속되고 있어 안심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말 사이 집계된 확진 사례를 살펴보면 대전과 세종시 등 충청권을 비롯해 광주와 경남 지역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수도권에서 시작된 지역 감염이 산발적인 형태로 전국에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네. 특히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방문 판매 업체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 역시 무증상 감염자와 경증 환자가 지역사회에 이미 많이 퍼져 있는 것으로 보고 집단 활동과 모임 등의 단체 활동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혹시 길고양이 TNR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성화 수술을 통해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성북구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은 길고양이들이 계속해서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북구에서 활동하는 캣맘 강승희 씨. 최근 자신이 돌보는 길고양이들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TNR 시기에 잡혀서 수술을 받고 왔는데 며칠 있다 얘를 발견했는데 수술 부위가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저거 썩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구조를 했어요. 카페분들이랑. 올해만 벌써 이런 사례가 8건. 상황이 이렇자 성북구 캣맘들은 담당 병원 교체를 요구합니다. 현재 은평구에 위치한 성북구 길고양이 TNR 사업 위탁병원은 올해 처음으로 성북 담당으로 선정됐는데 그 뒤로부터 부작용에 시달리는 길고양이들이 부쩍 늘었다는 겁니다. 제가 밥 준 지가 10년 넘었거든요. 10년 넘었는데 그동안 계속 성북구 관내에 살았어요, 병원을. 근데 애들 수술하는데 순냥이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저뿐이 아니라 딴 캣맘들도. 해당 병원은 수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수술 과정에서 문제가 없어도 길고양이 특성상 서식 환경이 지저분하기에 감염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가는 아이들은 목에다가 뭘 씌워놓든지 붕대를 감든지 옷을 입히든지 뭔가를 해서 퇴원을 시켜요. 그건 나중에 제거를 해야 되는 장치인 건데 야생동물 특히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그걸 나중에 제거가 안 되잖아요. 그냥 방사가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 정도의 문제는 분명히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부작용이라고 저는 생각도 안 해요. 전담 보호자가 없는 야생동물이라 단순히 병원 측의 문제라고 판단하기엔 어려운 상황. 결국 성북구청 또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오는 9월까지 길고양이 TNR 사업을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성북구의 길고양이 TNR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사업 주체인 구청이 업체 선정부터 관리 감독까지 주먹구구식의 행정 처리를 보이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준 기자입니다. 사실 성북구 캣맘들이 병원 교체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 수술 부작용만은 아닙니다. 현재 성북구 TNR 담당 병원이 작년 은평구에서 규정을 어겨 행정 조치를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일단 약품을 사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포획 과정에 있어서의 포획 털의 문제 그리고 또 처치 후에 또 방사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여러 기간을 거치면서 좀 많이 민원성이 제기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 병원은 올해 은평구 TNR 사업 입찰을 포기하고 다른 자치구 공모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성북구 위탁병원으로 선정된 것. 이에 성북구 캣맘들은 의문을 표합니다. 성북구의 병원도 많은데 굳이 문제가 많았던 병원을 입찰을 받는다는 것조차 잘못된 거다. 그래서 많이 항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취재 결과 병원 선정에서 아무런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단순 수의 계약으로 진행되다 보니 최저가 입찰자가 선정된 겁니다. 업체 선정 또한 사업 담당 부서가 아닌 재무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평가를 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거면 그 업체에 들어온 데마다 물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지만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선정할 때 이제 채점표나 평가 뭐 이런 항목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다는 뜻이네요. 기준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중소화 일만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 심각한 점은 구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점검 또한 전무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구청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옵니다. 네, 병원 개선까지는 알아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하지 않잖아요. 구청이 계약을 맺어서 구 예산이 거기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은평병원에 이용을 할 뿐이지 그 병원이 뭐 의약품을 잘 쓰고 있는지 그것까지 단속 권한이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네요, 제가. 업체 검증부터 관리 감독까지 무책임한 태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동물보호단체에선 길고양이 TNR 사업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자치구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생명이 걸린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문제가 뭐였고 원인이 뭐고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지어야 되는지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건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지금 문제되는 지자체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비인도적인 살처분 방식에서 벗어나 생명을 살리고 존중하기 위해 도입된 TNR 사업. 하지만 관할구청의 나몰라라식 운영에 그 의미는 채색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500만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마포구가 기념식수 심기 사업을 진행합니다. 출생과 입학, 결혼 기념일 등 의미 있는 날에 한 그루의 나무를 동네에 심는 겁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작업복 차림에 장갑을 끼고 모인 주민들. 미리 파둔 구덩이에 나무를 넣고 계량재를 섞은 흙을 채워넣습니다.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고 넣은 흙을 발로 밟아준 뒤 조리개를 이용해 물을 부어주면 끝. 동네 공원에 우리 집의 기념 나무가 세워졌습니다. 마포구 그리고 성산 이동 안에서 아이들 이름으로 딴 나무들도 함께 무럭무럭 자라기를 소원하고 바랍니다. 500만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마포구가 기념식수 사업을 추진합니다. 결혼이나 생일 등 다양한 기념일에 주민들이 기념 나무를 심는 겁니다. 나무를 심는 부지는 다름 아닌 우리 동네. 공원이나 녹지대 또는 마을 주변의 자투리 땅을 구가 마련해두면 주민들이 직접 가져온 나무를 심는 방식입니다. 나무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 3만 원 정도의 나무값만 내면 산림조합을 통해 현장에서 나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 그루 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들이 함께 느끼고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 승진, 졸업, 뭐 결혼기념일 등등 이런 기념일에 맞춰서 식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마련을 했고요. 심어진 나무는 구가 관리합니다. 이름을 적은 표차를 붙여뒀기 때문에 언제든 와서 기념식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봄, 가을철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자기가 심고 싶은 나무를 고르셔가지고 산림조합에 그 대금을 납부를 하면은 기념식수 당일날 나무가 오게끔 돼 있고요. 나머지 이제 비료라든지 지주무기라든지 작업도구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편 구는 아연 자연학습장과 세터공원, 쌍룡산 등 이미 6곳의 식수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 2024년까지 모두 8만 8천 그루의 나무를 주민 기념식수 사업으로 심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종로구는 청년숲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프리마켓을 열고 있습니다. 판매 공간을 무료로 지원하기 때문에 판로 개척이 어려운 청년 사업가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주협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땀 한땀 수놓은 캐릭터 인형과 반짝반짝 자태를 뽐내며 시선을 끄는 악세서리들. 종각역 태양의 정원 한편에 마련된 청년 복합 문화 마켓 청년숲입니다. 근처에 직장 다니는데 밥 먹으러 왔다가 뭐가 있어가지고 구경 왔어요. 예쁘고 가격도 좋고 만족스럽습니다. 청년숲은 종로구가 청년 수공예 사업가들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진행해온 프리마켓입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청년 셀러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판매 공간에서 영업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예전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랑 이렇게 보면 쉽게 이렇게 구매로는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매는 해주세요. 네. 지난해까지는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이 함께 진행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수공예 마켓만 운영합니다. 판매자들은 매일 출근 시 체온을 측정하고 건강 이상 유무를 기록해야 합니다. 매일 두 차례 방역 소독을 하고 모든 판매대에 손소독제와 항균 티슈를 비치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간 전체에 대한 어떤 방역도 하루에 뭐 두 번 정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서 코로나를 충분히 이렇게 예방하면서 청년 창업가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청년 수프리마켓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점심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는 일요일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오는 9월 29일까지 연장합니다.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건물 보수와 전기 안전 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 인하된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건물 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인 건물 방역과 방역용품을 지원하고 스마트폰 부동산 앱을 활용해 상가 홍보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땡볕에서 어지러움을 느낄 때는 한산한 그늘에서 마스크를 잠시 벗으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내일까지 폭염은 이어지니까 온열 질환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